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얻어쳐 맞은 꼴리쥐는 쌍호즈라는 놈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쌍호즈라는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놈은 원래 감방에서 20년을 썩어야 될 놈인데 이 꼴리쥐니 누나 꼴리홍이 빼줬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쌍호즈는 꼴리홍이 지집의 친구인 오빠였었는데 친구가 너무나도 부탁을 해서 빼준 거라고 하는데, 이 꼴리쥐니 전화를 받은 쌍호즈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그들을 그쪽에서 집합시키라고 할게요. 자신을 감방에서 꺼내준 은인이 맞았다는데 참겠습니까? 하여 상대방이 누군지 어떠한 백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짜고짜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그 맞은편에 위치한 찐 챔버 나이트 쪽은 어떠했을까요? 요 눈치가 빠른 웨이터 놈들이 그 맞은편을 관찰하다가 요 대뜸 보고를 올렸다고 하는데, 우시옹 매니저님, 저 맞은편에 황팅 나이트 앞에요. 글쎄 왜 나 작은 애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한 20명쯤 되었는데 그래도 계속하여 더 많은 놈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들 웬 큰 천으로 이 둘둘 싸매 긴 물건들을 메고 있는데, 매니저님 제가 보기엔 그것들 이 산탄총이며 긴 칼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그래 이 일개 나이트 매니저인 우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이 진리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쪽에 진리라는 놈은 뭐야? 그것들이 지금 사람 먹고 있다고? 그 정신 나간 것들이 지금 우리 가게를 박살내도 내겠다는 거야? 우숑아 너 잘 들어둬래. 먼저 나이트의 보안들을 조직하여서 우리가 오기 전까지 무조건 막아야 된다. 만약 그것들이 우리 가게를 쳤다는 소문이 돌면 너나 나나 끝이다 끝. 알아들었니? 네, 이 찐 챔퍼 나이트는 이미 개업식 때 뚜천 거라고 소문이 다 났는데 그 누구한테 작살났다? 그럼 그 멘트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세놈이 가만두겠습니까? 하여 진리는 무조건 먼저 막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에 뚜청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뚜청 쪽에서는 에? 가게 웬 놈이 와서 너덜거리니까 귀토 몇 개를 답시켜서 쫓아보냈는데 지금 사람을 먹고 있다고? 또 그러한 일도 있었어. 알았다, 일단 너 오늘 잘했다. 그러자 잘했다고요? 네, 만약 전에 진리가 뚜청한테 먼저 보고를 올렸더라도 무조건 그 꼴리쥐는 하나 해놓아서 쫓아보내라고 했었겠는데, 뚜청이 얘기하는데 저번에 장춘시에서 이 한 건 나고 이제 몇 달 동안은 재미없이 조용하게 지내는데 좋다. 이러한 아짜아짜한 싸움을 즐기는 뚜청 이놈은 아주 그냥 신이 제대로 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었는데 펑타이시 강바즈 최지광의 이 하이덴 구역이 뚜자에 자대까지 다 왔었다고 합니다. 감히 이거 베이징시에서 내 뚜청한테 개겨? 그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어나야. 그렇게 베이징시의 세계 구역이 강바즈들이 다 모여들었었고 그 대가리 수는 또 거의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뚜자에와 자대는 그렇게 개무리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최지광이 있는 걸요. 최지광은 젊은 피였었고 이 한참 부풀어 있을 때라서 이놈이 나서면 무조건 200명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러한 걸 바라보던 저쪽에 꼬리쥐니 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광둥성의 놈이 베이징에 와서 장사를 한다면서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나 많이 모은다니. 네, 이 꼬리쥐니란 놈은 진리가 타지인이라고 이 얕잡아 본 거였다는데, 쌍호즈 형님의 저쪽에 저렇게도 많은데 우리 이제 어떡한답니까? 그 꼬리쥐니라는 놈이 이제 와들와들 떨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럼 왜냐고요? 네, 왜냐면 저쪽에는 300명인데 이 쌍호즈 측은 50명밖에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어 저쪽에선 하하하하 이 최지광이 아주 우쭐하며 나섰다고 하는데, 에게게게게게게 뭐야 고작 50여 명이야? 뭐 다 불러 모았다는 게요 50명밖에 안 돼? 그 어디서 빌어먹다 온 피레미들인데 이러한 자리에 나선 거니? 에이? 어나야! 그러자 이때 내다 이놈아! 이 웬 키가 190은 돼 보였지만 완전히 삐쩍 마른 한 나그네가 척 나섰는데요. 이 나그네는 오른손에 긴 칼을 꽉 거머쥐고 이 왼손에 담배를 뻣뻣 빨아대고 있었는데, 뭐지? 저 인간이 왜 저렇게도 낯익은 거지? 이어 그쪽으로 자세히 관찰하던 최지광이 글쎄 이 뒤로 움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쌍호즈 저 미치광이 원숭이 놈이 상대방이 쌍호즈
터지다 하자 이 300여 명이 아까 기체는 언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러자 이 곁에 있던 두청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냐? 자 누구게 이 300여 명이 두청거리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산호즈라는 놈은 대체 어떠한 놈이었을까요? 이 산호즈는 이미 40대 중반이나 되었었는데 그 80년대 베이징 강호바닥을 휩쓸고 다녔던 대건달이었다고 합니다. 하얼빈이나 베이징이나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이 80년대 건달들이 그래도 제일 세잖아. 특히 이 산호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는 놈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뭐 잃을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이 막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쪼에나 무리의 다른 놈들과 같은 처지라서 이 한번 싸우면 끝을 보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비록 대가리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 큰 조직의 형님들도 이놈과의 마찰을 되수록 피하고 싶어하는 놈이라고 하는데 이어 그러한 산호즈가 앞으로 몇 발자국 나오더니 이 칼을 훌훌 저으면서 얘기하는데 원하이 다신 산호즈에 쇠가 위워 죄이 스산 그 뜻은 내는 따신 구역이 산호즈인데 오나 내랑 죽기 살기로 한판하게 라는 뜻인데 네 그 산호즈라는 놈은 지금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이 혼자서 긴 칼을 훌훌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도발을 받은 두청 측은 어땠냐고요? 네 최즈광의 두자에 이 300여 명이 다 조용한데 그러다 하 니만 칸스만 칸 요종 초라이 딴태와 그 뜻은 보게 달통 안되면 함나와 맞짱 더 보던가 라는 뜻인데 하지만 그래도 이 두청 주위의 놈들은 조용한데 그러자 두청이 요 조용하게 묻는데 야야 너희들 뭐야? 아니 이 300명이나 되는 놈들이 다 한 놈도 나서는 놈이 없니? 답답해 난 두청이 궁시렁궁시렁 거리자 이 곁에 있던 두자애가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형님 저놈이 별명이 바로 미치광이 원숭이랍니다. 저놈 칼솜씨가 그냥 장난이 아니라 그냥 미칠 지경이에요. 하여 저놈이랑 1대1로 맞짱을 두면 이 무조건 당한다는 거죠. 이어 두자애가 이 척 나서면서 큰소리 제치는데 야들아 딴태어는 뭐 개뿔 같은 딴태어야 여기가 뭐 그 옛날 무림 대회라도 되니? 저 50명을 한꺼번에 싹 다 밀어버려라! 야들아! 싹 다 쳐라! 보다 못한 두자이가 나서서 이 대가리 수로 밀고 나가자는 건데 이놈이 생각엔 1대1로 맞짱을 뜨게 되면 이 질 수도 있겠는데 모험을 왜 하냐고요. 그렇게 300여 명이 건달 놈들이 몸을 쫙 풀면서 이 움직이려 하는데 말입니다. 아바! 아바 아바! 아바바바바바바 이 왼놈이 제일 앞에서 두 팔을 쫙 벌리고는 이 몸으로 막아대는데요. 네 그건 바로 시꺼멓꺼멓고 이 번들번들 대머리에 왼쪽 눈가리가 툭 터진 야바였었다고 합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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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바바바바 그러자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 이거 뭐 알아듣지도 못할 아바 아바만 해대는 놈이 나서면서 이 너덜거리니까 말입니다. 비록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놈이 지금 혼자서 산호즈와 이 맞짱함 뜨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른 놈들은 이 뒤로 싹 다 물러나라는 건데 그러자 이 야바 곁에 서있던 한 놈이 속닥속닥 있는데 아바아바 하는 형제여 너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산호즈 저놈 저거 웬만한 칼잡이가 아니여 우리 다 이 함께 밀고 들어가는 게 우세다. 네, 보통 건달들은 다들 지 몸을 살리느라 이러겠지만 쪼에나 일당은 어떻죠? 다들 맨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지금 내보고 딴켜를 하자고 도발을 했어? 이러한 경우에 개무리로 달리게 되면 그게 딴켜가 무서워서 그런다고 이 맨즈가 어떻게 서겠냐고요. 이어 아바아바! 다들 뒤로 물러나라고 한 뒤 이 야바라는 놈은 이 갑자기 위에 티셔츠를 확 벗더니 이 이빨로 쫙쫙 뜯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티셔츠의 천 쪼가리로 요 긴 칼을 꽉 잡은 손을 둘둘 싸매고는 이 꽉 쪼이는 거였다고 하는데 네 이는 칼질을 하다가 손에 힘이 딸려서 칼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야바 이놈은 오늘 너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함 끝까지 해보자는 건데 이렇게 산호즈와 야바만 한가운데 남고 이 나머지 수백 명이 건달들이 후퇴를 하여서 썩 뒤에서 구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주위에는 수백 명이 건달 놈들이 있었지만 요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한데 말 그대로 다들 숨을 죽이고는 요 한 장면이라도 놓칠까 두 눈이 동그래서 구경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산호즈와 야바는 서로 째려보면서 요 일촉즉발인 상황인데 말입니다. 근데 뭐야?
자네 서로 저렇게 마주보고만 있는 게 이제 몇 분이나 지났다냐? 그 쌍허우즈와 야반은 서로 상대방이 자세를 뚫어지게 쏘아보면서 그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고수들이 맞짱인걸요. 상대방이 빈틈을 보여야 그걸 잡고 쳐들어갈 텐데 이는 둘 다 빈틈이 없네요. 하여 이 둘은 긴 칼을 꽉 잡고는 서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정작 스타트는 못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곁에 수백 명이 구경꾼들도 답답해 나겠지만 이 둘 또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 말 때 쨍그랑 아바아바 야바라는 놈이 그시 자신이 긴 칼을 툭 던지더니 또 아바아바를 해대는데요. 비록 이거 아라는 못 듣겠는데 하지만 이상하게 제스처만 보고도 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내는 무기를 버리고 너가 먼저 내를 찍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니놈을 찍으마라는 건데 그렇게 야바라는 놈은 자신이 긴 칼을 툭 던지고는 팔을 쫙 벌려서 함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 주위에 있던 수백 명이 건달 놈들이 다들 우스근수근 되는 거였다는데 싸호즈가 미치광이 원숭이였다지만 저 아바아바 저놈은 더한 놈인데 아니 어느 제정신이 사람이라면 먼저 상대방을 보고 자신을 찌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쌍허우즈였더라면 그 야바의 모가지를 벨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때 야바의 모가지를 안 베고 이 다른 데다가 칼을 날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칼을 맞는 건 여러분이겠는데 자 그러자 쌍허우즈가 어기막혀 왔다는데 너 이놈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니 응? 그러자 아바아바 네, 그 쌍허우즈라는 놈이 칼을 날린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야바의 왼쪽 어깨였다고 하는데 영웅을 알아본다고 했었나요? 만약 요번 일이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만났더라면 이 둘은 엄청 친한 의형제가 되었었겠는데 하지만 둘 다 모시는 주인이 다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야바의 어깨에다가 한 칼 쾅 날린 뒤에 쌍허우즈는 이 긴 칼을 척 건넸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바 이 아바라는 놈이 긴 칼을 꽉 잡아 드는데 아바 꽉 끄드든가. 네, 이 야바 이놈이 칼질이 센 게가 그냥 단 한 방에 그 쌍허우즈의 어깨를 박살내면서 이 칼이 안쪽으로 끄드득 하고 박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그 긴 칼은 쌍허우즈의 어깨에 쿡 박혀 있었고 이 쌍허우즈라는 놈은요 이 갑자기 으악 하면서 그 자신이 어깨에 박힌 긴 칼을 끄드득 하며 이 뽑아 들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것도 이거 참으로 지독한 놈들이죠.